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명 188번 문제 흑의 둘 차례입니다. 귀의 흑 석점을 살려본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선수 되는 곳을 찾아라. 흑이 여기 놓는 건 선수일까요? 들어가서 죽었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 이어서 안 되면 호구 쳐라. 호구 칠 때도 한 칸 뛰어 들어갑니다. 이때 백 흑한테 무슨 특별한 수가 있나요? 이제 요런 착각을 하는 게 이제 먹여치면 되잖아요. 자, 이러면 패가 됩니다. 근데 먹여칠 때 안 따고 뻗는 수가 있죠. 이걸로 아무 수도 안 되죠. 나가도 막혀서 안 되고 뻗어도 안 되죠. 유감 거라.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뻗는 수를 찾는 게 제 일관 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뻗었을 때 그 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때는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렇게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뻗는 수. 이때는 백은 따른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없죠. 단수라 오로지 있는 수. 자, 이때 이제 궁도를 넓히는 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흑이 호구로 있을 때는 이거 잡는 수 배웠죠. 이것도 많이 나온 형태입니다. 이거는 암기가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저 치고 막을 때 치중수로 죽습니다. 이거는 패도 아니고 여기를 놓든지 여기를 놓든지 여기를 놓을 때 무조건 뻗는 수가 있어서 죽어요. 여기 놓으면 먹여치기가 돼서 이 형태는 죽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나도 뻗어서 죽고 A와 B A와 B로 죽습니다. 여기나도 뻗어서 죽고 요 형태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돌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뻗었을 때 백이 이익을 잡는 수는 없고요. 패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패도 똑같습니다. 젖히고 막고 치중. 자, 이때 흑은 뭐 이런 거 딸 시간이 없죠. 여기가 끊어지니까.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딸 때 단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딸 시간이 없고요. 오로지 이렇게 둘 수도 없죠. 일로 나가는 수가 있어서. 궁도를,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흙도 이렇게 막아야 될 때 단수 치고, 이을 수는 없고, 놀 때 따먹고 패가 되는 거죠. 패감 쓰면 백은 있고, 그쵸? 이 자체로 죽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붙여도 패예요. 젖히면 놀 때 여기를 막아야죠. 이때 백은 이제 이렇게 놔서 패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놓는 거랑 이렇게 놓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패를. 그럼 흑은 패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흑이 패감을 썼을 때 백이 땄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이 여기를 막았을 때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될까요? 이거는 죽어있죠. 한 수, 두 수, 세 수로 죽어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것도 패잖아요. 그래요. 그럼 따먹고 흙이 이제 패를 했을 때 백이 이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런 수가 있어서 이게 누가 죽었나 보세요. 도망가면 맞고 놀 때, 응? 뭐 이런데 꽉 있기만 해도 그쵸? 이게 살아야 되는데 놓으면 놓고 젖히면 단수치고 놀 때 이거 한번 보세요. 단수치고 딸 때 5궁 8수가 돼서 여기 놓으면은 흙은 여기 놓고 백은 여기 놓으면 흙은 여기 놓고 백은 여기 놓으면 흙은 단수치고 백은 단수칠 때 따먹으면 여기 놓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도 이렇게 잡으면 뒷맛이 너무 나쁜 거예요. 바둑을 둘 때. 그래서 절대로 패를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패를 백이 여기 놓으면은 이거는 흙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패감 쓸 때 여기를 이어서 이 흙이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뒷맛이 나빠서. 그래서 패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이게 틀리냐면 이때요. 흙은 이렇게 놓으면 백이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흙의 입장에서는 흙은 또 이런 수가 멋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렇게 패가 되죠. 그러니까 백이 따도 패감을 쓰면 백은 이렇게 이으면 잡아도 잡은 게 아니죠.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이렇게 두면 틀리다는 거예요. 놀때 놓으면 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끊을 수도 없잖아요, 단수라. 여기 놓으면 이렇게 패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 패를 하면은 흑한테 이런 패가 있기 때문에 패는 패지만 이거는 이런 데가 다 맛이 나빠서 이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만 놔도, 그쵸? 이거 수상전에서 이거 놓고 따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저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패가 나오지만 그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잡는 게 정수가 되겠다. 자, 이해되시죠? 188번 요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89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